안녕하세요. 건남원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큰 뉴스들은 지금 그냥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그 맞습니다. 뉴스만 그 매번 할 말씀을 수 드리면 없으니까. 예, 맨날 예.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돼서 이제 예. 가끔씩 이렇게 좀 조금 다른 뭐 예를 뉴스들도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 빅스텝 올렸다. 뭐 벌써 예. 얼마 전부터 그렇죠. 예고된 일이라 그걸 또 하기도 뭐 네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선정해 본 뉴스는요. 이 헤럴드 경제에 계약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 시장 대혼돈이란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요. 요즘은 이제 저세값이 이제 계속 하락하고 엄청 있는, 떨어졌죠, 네네, 엄청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했던 그쵸. 그 법이 원래는 전세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올라갈 때, 때, 그쵸? 보호를, 세입자를 보호하는 예. 수단으로, 뭐, 그런 의도로 최소한 맞습니다. 만든 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부메랑이 된 거죠. 상황이 반대가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이런 상황에 나타나니까. 사실은 좀 뭐, 예. 대비를 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이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입자가 갑자기 어느 날, 계약 해제해달라. 나 이사 가고 싶다. 전세금 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 이제 체결을 하고 한 그쵸, 거니까.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봤더니 원래 이제 임대차 3법 그 개정안이 전세 보증금을 갑자기 크게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5% 상한선을 뒀는데, 이5%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중간에,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계약서에 일단 썼으면은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면, 2년을 살고 나서, 그 2년을 다음에, 더살수 예, 있도록 더 해놨죠. 살 때, 뭐, 계약서를 또 쓰고 하기 뭐 하니까, 서로 그냥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묵시적으로 이제 갱신이 예, 무시적 되잖아요. 갱신이 그래서 이제, 있죠. 과거 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그냥, 계약서를 새로 쓴건 아니니까, 그 경우에 한 뭐, 3년쯤 지나서, 아, 근데 내가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쵸. 어쨌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해놨었는데, 지금은 5%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쓴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 이슈가 되는 건데, 정말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5%를 만약에 넘겨서 예를 들어서 10% 20% 올린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똑같이 계약서를 새로 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오히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완전 새로 계약한 걸로 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입자가. 무슨 그래서 아이고 5% 이내로, 아, 이게 막 악랄하게 굴지 않고 5% 이내로 순순히 계약서를 써준 주인들은 이런 요구를 받는 거고, 오히려 막그 임차인을 막 괴롭혀가지고 이게 잔뜩 올려주세요 이런 계약자들은 계약서를 새로 새로 썼으니까 썼으니까 뭐 함부로 그런 말을 아이고 못하고, 오히려 선량한 임대인이 피해를 본다. 그럼 임차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요즘 전셋값이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선량하게, 아, 선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싼 전셋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또 사실은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마련을 네네네. 한 경우는 그 이자 부담을 무느니 차라리 싼 전세로 갈아타고 맞습니다. 빚을 갚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당연히. 네네. 그렇기도 하지만, 전셋값이 이 정도 떨어졌는데 계속 비싼 전셋값을 내고 있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사실상 이사 갈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계약을 다시 싸게 계약 하자. 다시 하자. 이렇게 무리한 감액 요구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건 모든 뭐 어떻게 봐도 이게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특히나 뭐 법을 지킨 선량한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문제는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국토교통부에도 물어보니까, 아, 이거 문제인 건 맞는데 우리가 뭐 해줄 수 어떻게 있는 일이 해줄 수 없다. 있는 일이 없다. 왜냐? 법이 그러니까. 원래 법이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임차인 보호할 생각만 열심히 하고 법을 만들었지 이게 이런 뭐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네, 예상도 못했고 반대의 임대인, 경우에 예, 임대인이 이렇게 피해를 보리라고 선의의 피해를 보리라고도 예상 못했으니 네. 근데 법에 미비고 법을 바꿀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참 네 이게 저희 그 기억을 해보시면 이 법 처음 통과될 때 그게 저 그 윤희숙 의원이 아, 그 유명해지신 전국적 그 지명도를 얻게 된 그때 맞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네네. 고려가 안 됐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그 예예 흥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고스란히 아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네네. 이게 무슨 뭐 10년이 흐른 이슈도 아니고 그렇죠. 불과 5년 안에 이런 이슈가 5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에요, 2년 맞아요. 정도 지난 거예요 2년 사실. 남짓 지났습니다 네네. 사실은 진짜 3년도 안 돼서 네.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네. 정말 이렇게 졸속으로 법을 네.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통과를 시켜가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인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피해자는 또 그 중에 몇 그렇죠. 명이나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이런 법을 만든 것 자체가 너무 문제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사실은 들죠. 예상 가능한 건데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고 법을 통과시켰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나 되는지는 이제 뭐 또 두고 봐야 알 일이겠지만 그래도 법이 이렇게 호술하게 통과가 되는구나. 이게 참 그런 교훈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사실 임대인도 갑자기 목돈 마련해 내려고 하면 맞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더더군다 이런 고금리 시대예요. 네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너무 흥분했네요. 신병훈. 불필요하게. 예, 얼마 전에 21년도, 그러니까 회계년도 기준으로 21년도에 일반 정부 공공부문의 부채집계 결과가 기재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11년도 회계년도부터니까 10년 이렇게 쌓인 네네. 그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고요. 국제 기준에 따라서 네. 예, 산출되는 부채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부채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이른바 D1이라고 하는 국제 네, 국가 채무, 예, 국가 채무를 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국가재정법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산출되는 자료인데 그 뭐 국가 채무 비중이 뭐 GDP 대비에 뭐 40% 내 5% 내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사실은 국가 채무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국제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거해서 한 거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 부채 네네.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국제 기준에 네.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시면은 그 내용이 뭔지 조금 그래도 네네. 복잡해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정부 부채 이제 debt에 D를 써서 이제 D 두 번째 달에서 D2라고 하고 네. 공공부문 부채는 D3라고 D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은 확장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정부 부채는 약간 D1이랑 비슷한 중앙정부, 네. 지방정부의 부채. 정부만 그 카운트하는 거는 네. 따지는 거는 D1.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예. 일반정부라고 하면 이제 그 예. 뭔가 좀 더 제네랄한 의미.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부라고 하는 봐야 예, 된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연금의 충당 부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 네. 예, 그 국가와 관련된 직영 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 342개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포함된 게 일반 정부 부채고요. 거기에 이제 공공 부문 부채는 D2에다가 네.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금융 공기업이 158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거기 네네. 부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 지금 한전. 최근 문제가 된 한전은 비금융 공기업에 그렇네요. 해당이 돼서 D3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우리가 한전이 막 부채가 막 쌓여서 큰일 났다 이러면은 네. 그 뭐 누구나 다 그게 정부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D3까지 가야 비로소 그렇죠. 한전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각 그 지자체에 무슨 철도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지하철 네.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준 자체가 비영리 공공기관이냐 비금융 공기업이냐 그러니까 D2에 네. 해당되느냐 D3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장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서는 나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시장과 결부돼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그러니까 철도공사 이런 것도 어떤 지자체는 D2로 들어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D3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342개가 D2까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포괄이, 포괄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D3로 들어가 있다. 요 정도. 뭐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고.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21년도 지금 집계 결과고요. GDP 대비 D2,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1.5%, D3는 68.9%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고서는 그래도 이게 뭐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년 회계연도에 비교를 하면 D2는 6.6%포인트 상승했었는데, 그러니까 19년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이 51.5%가 나온 게 2.8%포인트가 올라서 나온 결과다. 그래서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었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고요. D3 같은 경우도 7.1%포인트 상승했었는데, 그게 2.9%포인트 상승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긴 그렇죠, 하고.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D2 비율 를 봤더니 우리가 사실은 이 부채 비율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선진국들하고 수평 비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달락 찍어내는 나라인데 빚이 많은들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기축 통화국 평균하고 또 비교된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랑 좀 비교할 만한 나라들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들의 평균을 봤더니 그게 56.5%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평균인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워낙 그 재정이 건전한 나라였었는데 이게 이제는 사실 그저 그런 별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추세 결국은, 자체가 있으니까 그게 걱정돼요. 거죠. 평균을 넘어서서 이제 부채 문제가 심한 나라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작년도 자료잖아요. 작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그래도 증가율 폭이 줄어들었네라고 하는 게 굿뉴스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채 증가가 속도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정체가 돼 있어서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성장률이 6.7%나 됐습니다. 요 근래 보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20년도에 0.8 경제 성장률이 0.8%밖에 안 됐는데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뭐 OECD를 비롯해서 와 한국 잘했다 막 이러기는 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6.7%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GDP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부채 증가 규모는 20년이나 21년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GDP 대비 D2 비율이나 D3 비율의 증가폭이 높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D2나 D3, 그러니까 D2의 증가 규모는 120조, 130조 규모로 20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매해 지금 비슷한 계속해서 규모로 비슷하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있어요. 그래서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2020년에 조금 예외적으로 그 분모가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마치 그게 20년에는 뭐 많이 늘어나고 21년에는 적게 늘어나고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 아니고 빚은 참 꾸준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거를 더 이상 이런 속도로 가면은 비기축 통화국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 넘어가는 거는 몇 년 안에 분명히 발생할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비율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우리가 감당 가능하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표를 만든 것뿐이지 부채가 급속하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는 우리한테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전혀 안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억제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함부로 재정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KDI 연구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컨트롤을 해나가고 법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뭐든지 하여튼 허리띠를 졸아맬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네, 예, 그렇죠. 잘 되겠죠. 뭐 그러면 잘 네. 되겠죠. 뭐 예. 그렇게 이게, 뭐 생각하는 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항상 이렇게 뭐로 끝나는 게 그렇죠. 네, 뭐 네. 이렇게 끝나는 네.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네, 우리 그 뉴스 시간은 올해 마지막. 네, 그러네요. 네, 네, 저희 다음 주에 쉬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네. 예, 그래서 예, 내년에 더 좀 더 활기차고 좋은 뉴스, 힘찬 뉴스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올해 뉴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